만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책장을 넘겨보던 추억의 만화책부터 만화를 원작으로 한 대형 할리우드 영화까지 만화가 주는 상상력은 끝이 없죠.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뿐 아니라 이른바 키덜트들의 인기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상식의 틀을 깨는 만화의 세계, LA 다운타운에서 오늘 개막한 원더콘을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만화 속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만화 애호가의 연령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매년 6만여 명이 찾는 원더콘. 미국에서 코미콘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만화 컨벤션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만화 콘텐츠로 시작해 점점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And put it on a platform that anyone can access and enjoy that all year round. 사람들은 이렇게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들은 물론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행사를 즐겼습니다. 만화가 이렇게 영역을 넓힐 수 있었던 데에는 마블 코믹스도 한몫했습니다. 헐크와 아이언맨 등 영화 시리즈물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매니아층의 꾸준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만화의 대중화로 연령대까지 높아지면서 키덜트들의 만화 콘텐츠 사랑도 증가했습니다. Doing the con thing for about five or six years now, dressing up, doing cosplay. I love it. 게임 업체도 눈에 띄었습니다. 닌텐도와 캡콤도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을 선보였습니다. 따로 마련된 게임 존은 대형 스크린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We got Street Fighter V, which just released. A lot of head-to-head action. People are getting a good match. 만화가 단순한 만화책을 넘어 대중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원더콘을 찾는 이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